방탄소년단 멤버 슈가가 논란 중인 진짜 이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방탄소년단, 그리고 그 멤버들 중 슈가가 음주로 인해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뉴스 보도에 따르면 슈가는 지난 6일 밤 용산구 한남동 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넘어졌습니다. 이때 경찰이 넘어진 슈가를 보고 다가왔고 슈가에게 술 냄새가 나자 음주 측정을 하게 된 것인데요. 슈가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상태인 0.08이었으며 실제로 면허 취소와 벌금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슈가는 팬 커뮤니티를 통해 여러분께 실망스러운 일로 찾아뵙게 돼 매우 무겁고 죄송한 마음이다. 피해를 입으신 분 또는 파손된 시설은 없었지만 변명에 여지가 없는 제 책임이기에 모든 분께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과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했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런데 사실 슈가가 타고 있던 것은 전동킥보드가 아니라 전동스쿠터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동킥보드와 전동스쿠터는 사실 꽤 차이가 있습니다. 킥보드는 서서 타는 것, 전동스쿠터는 앉아서 타는 것인데 사실상 스쿠터에는 안장이 있기 때문에 킥보드와는 또 다른데요. 어차피 음주운전 자체가 킥보드나 스쿠터나 똑같이 안 되는 거긴 하지만 일부 언론사에서는 일부러 킥보드라고 기사를 써 혼동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슈가는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데요. 그 이유가 데뷔 전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고 이때 어깨에 큰 부상을 입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큰 사고까지 당했던 사람이 음주인 상태에서 전동스쿠터를 몰았다는 점이 팬들에게 더욱 실망감을 안긴 것인데요. 심지어 활동 중에도 슈가는 어깨 통증으로 인해 수술을 받았고 또 활동을 잠시 쉰 적도 있을 정도로 어깨에 부상이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원래 전동 이륜차의 경우 과거에는 면허가 필요 없었지만 현재는 원동기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음주 후 운전하면 안 되는 줄 몰랐다라는 해명이 조금 무책임한 발언이긴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8항에 의하면 음주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탑승했을 시에도 20만원 이하의 벌금,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요. 전동으로 움직이는 킥보드나 스쿠터는 더하면 더하겠죠. 많은 네티즌들은 본인의 몸을 위해서라도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았어야 하지 않나?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방탄소년단의 멤버인 만큼 조금 더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